7월 둘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아베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할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11일 1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매월 정례 회의를 갖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중장기 대응책은 이곳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반세기 넘도록 한반도 남북을 갈라온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가 추진됩니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서울 한국의 집에서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큰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9.1 경기도의 제337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16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편성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민생안건 등 56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자, 복날이면 개 식용 문제도 화두가 되죠. 할리우드 스타이면서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가 초복인 오늘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킴 베이싱어와 이재명 지사의 만남은 이 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초복날 왜 할리우드 스타가 왔는가 했더니 이 지사의 모란시장 불법 개도살장 폐쇄 소식을 접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성사됐다고 합니다. 약 30분간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네요. 이상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